감사합니다. 그 대체 왜 그러십니까? 이미 잘 나가시는 분이. 그쪽까지 나 비꼬는 거예요? 아니 그걸 뭐하러 빚까요? 대놓고 봐도 팩트인데. 그쪽 잘난 거 확실하니까 그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만 괴롭혀요. 내가 언제 언니를 괴롭혔다 그래요? 아니 자기. 자기 그만 괴롭히라고. 거기 발 뒤꿈치 다 까졌죠. 응? 오늘 하루 종일 높은 굽 신고 촬영을 했으니까. 응? 근데 이런 거 봐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 잘 보이겠다고 옷까지 갈아입고. 신발은 발도 아픈데 그거 왜 갈아 신었어요? 잠만 하나? 장난이에요. 그냥 받아요. 됐거든요. 아, 잘 됐네. 야, 이거 한 장밖에 없는 건데 내가 이거 5만 원 받으려 그랬어요. 다행이다 이거. 나중에 내가 써야지. 아, 그만 봐요. 그러다 정들어. 난 우리가 그러다가 막 정들고 그러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. 나도 마찬가지거든요? 예. 미호 씨 맞죠? 미호, 혜영. 아, 신발끈이 풀려있어가지고. 오늘까지 세 번 다 큰형님 부탁으로 왔네요? 그냥 그렇다고요. 어, 미호 씨 괜찮아요? 밥은 먹었어요? 밥이요? 꼬리를 잡고 이렇게 드러내면 고마워요. 엄마가 매일 해주던 거예요. 난 그날 실수 아니었어요.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 있었고 좋아서 잔 거예요. 근데 뭐 그건 내 감정이고 상대가 아니라면 매달릴 생각 없어요. 비겁하게 실수라고 하는 남자 나도 별로예요.